금강처럼. 아, 이렇게 종 모양처럼 생긴, 아, 요것도 이쁘더라고요. 저도 사진 봤는데. 이게 금강처럼요? 이게 예쁘다. 이게 달맞이. 아, 얘가 달맞이에요? 네, 달맞이 꽃이고. 달맞이면은 밤에만 다르다고 피는 거 아니에요? 대량종 같아. 대량으로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. 언니 어쩜 이렇게 꽃에 대해서 좋아하세요?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. 저 어머니 꽃 박사님이세요? 꽃 박사님. 야생화 박사님. 날씨가 다시 해변만 있고 너무 좋아요. 어머, 저기 물레방아. 그러니까. 근데 물은 안 흐르네? 흐르니까 돌지. 물 나오잖아. 이번 여행에서 가장 신난 건 며느리 최정원. 선생님이 애교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애교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혹시 자식 중에 따님 있으세요? 아니요.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며느리라고 안 하세요. 처음 저 보셨을 때부터 딸내미라고 하셨어요. 따라 따라 그랬어요. 딸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거든요, 나도. 우리 둘째 아들 가져서는 딸이기를 정말 바랬어요. 근데 낳고 나서 그때는 안 가르쳤잖아요. 맞아요. 그때는. 근데 낳고 바로 의사한테 이제 물어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래. 근데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. 아, 어머니가 저 임신해가지고 아들이라고 해서 섭섭해 하셨어요. 전 아들이라서 되게 든든하고 되게 좋았거든요. 저는 아들 낳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나는 좀 섭섭하다 그러셨어요. 워낙 딸을. 아직 안 늦으셨잖아요. 나이가 늦었어요. 손자 욕심은 일단 접어두고 여행을 만끽하는 최종한 고부. 공기가 틀리죠? 시원하죠? 아, 바람 보니까 좋다. 와, 조격한 데도 여러 군데네.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목초액을 탄 조격을 즐기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. 피부도 고와지고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며느리 최정원의 첫인상은?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그러기 전에 이제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이제 궁금하잖아요. 다 물어보고 하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래. 자기 일을 한대. 그래서 자기 일은 뭔 무슨 일을 하냐 그랬대. 방송 일을 한대요. 연기자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누군데 이름이 그랬대.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식사 한 자리에서 결혼하라고 시아버지 아버님이 올해를 넘기지 말아라. 제일 때 그 여인천은 창빈으로 굉장히 착한 역을 하고 있었거든요. 신부감 1순위였어요 그때. 물론 그때 되게 좋은 역할로 신부감 1이 되면서 사실 선자리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. 뭐 소위 무슨 사자 같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거 인위적으로 막 나가서 인연을 막 어떻게 막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지켜볼수록 볼매예요. 볼수록 매력 덩어리. 우리 남편 매력 있죠?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항상 예쁘기만 할까? 아유, 그렇진 않죠. 그렇진 않죠. 한숨 쉬시는. 아니,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뭐 항상 그냥 이렇게 뭐 어느 때는 좀 섭섭할 때도 있겠죠. 지금 딱히 내가 뭐 이러한 것이 섭섭하다라고 진짜 뚜렷하게 얘기하리만큼 그렇게 섭섭한 거는 없고 자기 알아요.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. 그러는데 지금 결혼한 지 10년 정도? 네, 10년이요. 진짜 많이 달라졌어.